자, 지금 부화기 가동 후 36일, 36일 됐어요. 오후 1시가 나오면은 37일째인데, 희러기가 이제 안 나와요. 네 마리밖에, 어제 한 마리 나오고, 또 나오나 봐야겠네요. 아니면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거. 열어볼까요? 뭐야, 이거? 오, 이게 뭐야, 이게? 나오네요, 나와. 알을 깨고 나오네요, 스스로. 웬일이야, 이거? 도와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나온다. 와, 와, 와. 대박. 아, 오, 나오네, 나와. 이 삑삑거리는 소리는, 온도가 떨어졌다고 나오는 경고음이에요. 오, 세상에나, 세상에나. 오, 웬일이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성공, 성공. 오, 세상에. 이야, 이거 따뜻한 데로 옮겨줘야겠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우, 이 안에가 따세요. 이 안에 넣어줘야겠다. 이 안에가 따세요. 이거 인큐실인데, 아, 경고음이 울려가지고 온도 올라갈 때까지 한 1분 동안 멈췄었어요. 오리의 목소리를, 기러기죠, 기러기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들려드리도록 할까요? 태어난 지한 1분 됐어요. 이 안에는 인큐실이라 따서요. 물기 말릴 때까지 이 안에 둘 거요. 먼저 태어난 거세 마리는 꾀꼬리 같은 노란 바탕이더니 얘는 이제 어미 색깔이네요. 원래 검정이지, 원래 검정에 모이주머니 있는데 앞에 목 아래가 그 흰띠를 두른 게 여덟 어미였어요, 원래. 물기가 말라야 돼요, 애들은. 물기가 말랄 때까지 이 안에 두어야겠어요.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온도를 높여줘야 되나? 물을 전구를 달아서 저까지 켜주면 온도가 좀 올라가지요. 온도 좀 높여줘야겠어요. 한 30분이나 1시간이면 이제 물기가 말라요. 저절로 마를 때 이제 약간 추우니까 떨고 있죠? 떨고 있어요, 여기가. 이야, 어미하고 똑같네요. 자연 상태에서 그 숲속의 둥지에서 태어나면은 엄청 추울 텐데 바람에 그냥 온도도 낮고 하긴 어미가 어미 품에서 감싸주겠지 하기는 이대로가 아니고
물기가 마르도록 둬야겠습니다. 물기가 마르면 이제 갈대가 따로 있어요. 거기를 보여드릴까요? 일단 여기는 닫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한 5, 6m 떨어진 곳이 여기에요. 이 규실. 1000리터짜리 네모통인데 여기다가 비안 맞게 지붕을 만들고 저녁때를 위해서 또 보온을 위해서 5리터 리블로 담아놓고 이 뚜껑은 에어컨 실외기 커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무슨 소리가 들리지요? 병아리가 40여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노란 게 보이죠? 저 녀석은 이제 기러기인데 세 마리가 태어난 것이 노란 옷을 입고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한 마리 나온 건 이제 지금 나온 거하고 똑같이 검은 바탕이고 이 녀석들이 다 여기 있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요 이제 병아리가 꽁지털 난 것은 제일 먼저 태어난 애들이고 한 보름쯤 됐어요. 태어나고 그중에 그 작은 병아리 그 뒤에 보이죠? 쟤도 3일 됐고 지금 요 오리 노란 거 저게 이제 이틀째 됐죠. 이제 물기가 마르면 쟤들도 이제 지금 태어난 애들도 그놈도 여기다 데려다 놓을 거예요. 여기 먹이가 있고 밤을 위해서 여기 전기 난로죠? 난로를 틀어줘요. 날씨가 아주 춥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이건 먹이, 물그릇. 이게 물그릇이에요. 이게 먹은 것만치 내려갈 수 있게 자동 급수 장치예요. 물도 갈아줘야겠다. 이렇게 동물 농장 일기입니다. 보기 좋죠? 이제 일하러 가야 됩니다.